이 사람 2020년 논문입니다. 바로 작년도 논문에 자 글루타민에서 나오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. 자 GLU가 나온다는 거예요. 모든 게 여기서 시작하죠. 그런데 2020년도 논문에 10년 후에 그 논문에는 이것도 하나 추가를 더 해요. 이거 GLU GLU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할까냐 동일하게 숨죽이고 바로 NAH 자 우리 기억나죠? 원래 얼마나 많이 했어요?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요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예, 참 원래 NAH 많이 했죠? N-아스틸 아스파라테이트 글루타메이터 야가 또 다른 관건이라는 거야 진위를 부리는 데 있어서 예, 대단한 거야 야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자 빨리 그러면 이제 채널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했던 엠메틸 엠메틸 DAR 채널이 있고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논문에서는 이 채널이 4개의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서브 유닛들 각각을 또 다 봐요 NR2B 요 유닛가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 NR2B 유닛가 우리 워킹 메모리의 가장 코어라는 거예요. 이게 이 또 이 브레인 전체에 대해서 NR2B 그 채널 요 서브 유닛들의 분포를 또 이야기를 해놨어요. 이게 도솔레터럴 프리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 저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요게 네 개 유닛으로 돼 있어요. 네 개 유닛 중에 NR1, 2, 3, 4 기억나죠? 그 중에 2, 3가 결합되기도 하고 1, 4, 뭐 쭉 이야기했잖아요. 그 중에 2B가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. 또 그 중에서도. 자,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그림하고 같아요. 자, 들어와요. 칼슘이 들어와요. 전부 다 칼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칼슘이 들어와요. 좋습니다. 아데닐릴 사이클라제입니다. 제가 이름이. 그 다음에 사이클릭 AMP가 많이 만들어져요. 사이클릭 AMP가 만들어지면 뭐가 많아지느냐 하면 프로틴 키나제 A가 많아져요. 이 프로틴 키나제 A는 프로틴 키나제 B, C 쭉 있잖아요. 최초로 발견된 키나제입니다. 그래서 프로틴 키나제 A가 많아지면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. 이 프로틴 키나제 A가 많아지면 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일로 가갖고 요거다가 인산을 다 갖다 붙여줘요. 요거에다가 인산을 갖다 붙여줘요. 요 작업이 사실은 프로틴키나제 A가 하는 여러 가지, 뭐 엄청 작용이 많습니다. 아마 열 가지쯤 될 거예요. 프로틴키나제가 하는 전체 다 따지면. 요거에 인산을 여기다 갖다 붙여줘요. 요게 첫 번째 하는, 뭐 첫 번째, 요게 하는, 요게 사실은 프로틴키나제 A가 하는 겁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 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드디어 예, 금단의 영역으로 접근해요. 그래서 뭐냐면 IP3 이게 이걸 많게 돼요. IP3가 많아지면 당연히 야가 IP3라는 분자가 IP3R에 갖다 붙어요. 이 과정에서 좀 굉장히 복잡하면 이 과정에서 뭐가 트리가 되느냐 하면 RYR 채널이 열려요. 그리고 요 두 가지 상호, 요 두 개의 상호작용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게 핵심입니다.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가 일어나요. 드디어 이제 이게 이어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걸 진위라 그래요. 이해하셨나요?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진위가 나와요. 됐어요. 이게 진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사이클릭 AMP 칼슘 요 패스웨이를 이 전체를 진이라 그래요. 의미상으로 요겁니다. 네. 그리고 야는 어디 있었냐면 주머니에 갇혀 있었죠. 네, 그려줬죠. 주머니 속에 있던 거예요. ER, 요게 ER 속에 있던 거, ER 속에. 요 ER. ER 막 속에 있던 게 드디어 나온 거예요.